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가 와서 계기판 한번 확인하세요.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주시고요. 기어는 N까지 만드십시오. 기어는 잡고 있고, 핸들 왼쪽 잡고 있고, 왼쪽 보시고 차 안 오죠? 안전 확인 되시면 이제 기어 놓고 오른쪽 좌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깜빡이 조절로 꺼지겠죠? 안 꺼지면 깜빡이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이고요. 여기서 바로 지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7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속도 주의하시고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 한 3km 정도 직진할 건데 여기서 1차로 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지정차를 위반 감점 먹을 수 있으니까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시고요. 안 된 다음에 2차로로 가다가 1km 전방에서 왼쪽으로 옮기십시오. 여기서 70km 안 넘게 주의. 70km를 넘어서 71km를 초과해가지고 20m를 주행하면 바로 실격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일반 차들이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쯤에서 질러변경 할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30m를 충분히 지나서 차선 5개 왼쪽 보고 질러변경. 다 들어오면 깜빡이 켜시고, 전방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앞에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시면서 갑니다. 주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항상 횡단보도 앞이나 내가 정선 맨 앞에 있을 때는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500m 좌회전. 방금 바뀐 신호도 이게 안 바뀌겠죠? 자, 300m 앞에 좌회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10km 초과를 안 봐주기 때문에 51km로 20m 주행하면 실격되니까 속도 초과에 주의하십시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신호등 자 멈추면 중립 자 키워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면서 출발 500m 앞에 유턴 300m 앞에 유턴 150m 유턴 속도 줄이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1차로 들어가자마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이건 비보호 유턴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미리 다 돌려놓으세요. 다 돌려놓으시고 중립 안 나도 되겠네요. 차 안 오죠 앞에 전방 안 오면 유턴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500m 유턴 왼쪽 보고 질러 변경 30m 가시고 깜빡이 끄시고 300m 유턴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150m 턴 자, 여기도 상시 유턴 비보호 유턴입니다 앞에 자, 저 멀리 잘 흔들었으니까 차가 안 오죠 자, 안전 확인하고 다 돌리고 바로 핸들 풀리자마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끄시고 이제 종료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브레이크 발안지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뭐가 지나갈 수 있어요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춥니다 멈추고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예,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